관찰이. 근데 돈이 없는 때도 후속으로 사왔어. 왜냐면 사왔어요. 반말 안 돼. 왜냐면 일단 주말 토요일인데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요. 아무것도 안 먹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호텔이 아니고 이런 치즈 스틱인데 짱캐죠. 얘는 식어가지고 아마 치즈가 쫄깃쫄깃하진 않을 거라 끊어서 정치리 스틱에 대한 모욕이죠. 모독이죠. 잘라먹고 일단 한번 데워먹을게요. 한동안 배고파요. 그래서 내일 먹방 해봅시다. 오늘 먹었지만 저희 영상 가게랑 다들 없어졌어요. 추운 겨울에서 온 거라 좀 식었을 텐데. 맛도 두 배, 그 양도 두 배라고 되어 있는데 칼로리와 나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네, 도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도 두 배 XXX 오리지널 비플버거라고 써 있는데 치즈 써 있는 게 비플버거인 것 같아. 곱하기 두 배 뭐 쓸 건데. 이거를 먹어볼게요. 치즈를 제가 좋아해서 치즈가 두 개 이렇게 두 겹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치즈로 다. 햄버거 솔직히 식어도 맛있다. 인정? 그냥대로 인정? 그냥대로 먹어야지. 화면에 잘 안 잡혀. 됐다. 뭔가 나이트클럽처럼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좀 그렇긴 한데 햄버거가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쵸?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얘는 배터리 충전기가 지금 일단 이쁘죠? 배터리 충전기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충전을 다시 해봅시다. 됐어요. 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 나처럼 솔직히 예쁜데 그러면 좀 더럽긴 한데 솔직히 아 치즈가 두 개가 아니라 패티가 두 개구나. 햄버거 고기 패티 두 개. 이거 해독해서 되질 않는데 비꿀먹는가 봐요. 맛있어. 감자소스 미쳤어. 감자소스가 정말 맛있어. 야채와 간짠간짠이 좋아. 아 샌드위치 먹는 맛도 있어. 제가 하여튼 술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햄버거 먹으면서 먹으려고 세트 메뉴를 시켰거든요. 이거 화면은 안 나왔지만 900원짜리 소포트콘도 샀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찍어서 아쉬웠더라고요. 900원인가 800원짜리 소포트콘을 먹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생분인가? 직원분이 콘을 진짜 이따만큼 막 되게 양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와 대박. 이 가격에 이렇게 큰 양이 돼. 막 크기라고? 구성이라고? 롯데리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막 롯데리아 쓰레기 이런 말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이 한우빅 불고기 버거 이런 거 진짜 찐맛있는데 이거 롯데리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롯데리아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라. 난 사랑한다. 개인적으로 한우 세트 너무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롯데리아 한우는 다 맛있어. 전 개인적으로 애기 때문에 편하게 많이 갔는데 요즘에 롯데리아 최근에 진짜 어른 된 거 그런 적은 나가면 진짜 롯데리아가 최고야. 맨날 너무 잘 맞아. 사랑하면서 롯데리아 제가 죽어도 망하지 말아주세요. 대기업이라 우려하긴 하겠지만 수면 잠옷이 다 보이네. 그냥 너무 맛있어. 화면이 막 내려가네. 고정이 안 돼가지고 배터리고 사용도 의사다. 천천히 먹어. 바쁠 거 없잖아. 딱 없으니까. 근데 너무 맛있어. 치즈 맛인데 이까 막 소스 묻히고 진짜 맛있게 먹으면서 막
감정이 동안이라잖아. 하잖아요? 이걸 알 것 같아.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쯔맛있다. 24시간 굶어봐.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지만 별로 그렇게 가져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난 너무 혹사시키는 일이. 다 먹으면 쓰레기 먹어서 쉬어야지. 병이니까 보완하면 되겠죠? 음식물 안 묻어있어. 벌써 반 개 다 먹어가네. 아까 학교 가면 나 학교에서 막 반찬 사온 거 알았어요. 선배님 미친 좋아하잖아요. 짱 좋아하고 뭐 소풍 때나 완전 지루한 특별한 활동할 때 햄버거 보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와 진짜 대박 이러는데 지금 그 맛이 최고예요. 최고 진짜 내도 귀찮은 맛이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 진짜. 거짓말이야. 그다음에 햄버거 먹는 거 막 감격해. 근데 옛날에는 서민 가격이었죠. 지금은 서민 가격도 아니야. 비싼 고기 샌드위치 먹는 날? 빵에다가? 햄버거 잘 먹어봐라면 상주라도 대박 맛있어. 어제 흘려가면서 먹었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배고프니까 맛이 더 맛있어. 느껴지는 건가?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다는데. 그런 건가 설마? 아니야. 내가 육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무슨 때문에 화면이 좀 삐까뻔쩍하죠. 배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좀 천천히 충전되네요. 아직 6%야. 다 먹으면 한 10% 되겠다. 흰색 화면이 비춰질 때까지 기다려봐요. 이렇게 맛있게 생겼답니다. 화면 잡아줘. 배빵. 한명을 이름은 제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정확한 이름을 알아 리뷰해볼게요. 야채가 좀 많은 맛? 맛있어. 92년에 나온 거래요. 1992년에 써있거든요. 봉지. 무리지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니다. 역사를 자랑합니다. 10년이 넘었어. 축하드립니다. 전동생 버리라니. 맛있어. 너무 감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너무 우울해갖고 눈물 나고 너무 힘들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굉장히 대박. 황금률을 맞이한 느낌. 빵이 나갔어. 햄버거 먹다 보면 좀 공감되시는 게 밑으로 쏙 빠져버려. 새로워. 고기 한쪽이, 아, 빵 한쪽이 뒤틀리면서 떨어지거나 고기 한쪽이 막 떨어져. 흘러내려. 아, 종이를 잡고 먹지 않으면 좀 먹기 힘든 음식이네. 근데 빵이 흘러내려서 제가 혼자 먹어버렸어. 이제 패티밖에 없어. 밑에 빵, 패티, 위에 빵 없어. 먹어버렸어. 흘러내려가지고. 빵은 없으니까 고기 맛이 잘 느껴져. 진짜 너무 행복해. 별로 아파. 씹지도 않았는데 막 녹아. 햄버거 녹아. 살찌는 맛. 살찌는 너무 맛. 너무 맛있어 진짜. 행복해. 아 대박. 와, 이렇게 짭조름한 맛. 아, 치즈의 고소함. 2022년은 30일을 마지막 보내면서 최고의 맛이다. 극찬이다, 극찬.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굶다가 먹은 거라 진짜 너무 맛있어. 울 것 같다. 대박. 대박 소리밖에 안 난다. 피클 좋아해요, 치즈하고. 이제 겨울인데 크리스마스 그냥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밖에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어, 손톱 밑이
아, 순두부찌개래. 순두부찌개 시켜 먹은데서 커플들이 옆에서 계속 안 비키고 애정이가 보니 짜증났더라고요. 솔직히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래 이랬는데 오늘 이지아 카페 커피 카페 가면서 거기도 커플들이 막 흐르하고 뽀뽀하고 착신집하고 너무 싫어 아기야 이러고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식빵을 나한테 아니면 인정돌라인데 했나? 근데 솔직히 커플 응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꼴 보기 싫었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다 같은 맘이잖아요. 아니 말고 나중에 굶었더니 미치게 배 고파서 먹고 있어. 어 맛있다. 거의 다 먹었어. 안 돼. 이거 보면 움직이랑 잠자리 하는 줄 알았어. 19분. 아 웃겨. 대놓고.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소스도 남기지 않으니까 다 찍어 먹어요. 치즈 국물 막 양배추랑 다 찍어 먹어. 너무 맛있어. 대박. 이번에 롯데리아 아니라 생각난 건데 내가 롯데리아 말고 맥도날드는 다른 지점에 간 적이 있어요. 롯데리아였나? 근데 아, 메뉴가 익숙한 거면서 롯데리아였던 것 같아. 근데 피는에서 케첩 하나 달라 그랬어요. 진상이 아니잖아. 내 돈 먹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감자 튀기니까 케첩이 그거 하나 달라 그랬거든요. 돈 주고 사드는 거야. 600원인가? 그래서 아니 우리 집 근처 다 지정해 재정이 그냥 다 주는데 지원해 주는데 왜 여긴 안 주냐 했더니 뭐 지정이래나 뭐래나 기분 되게 나빴어. 짜증나서 근데 안 먹어요 이러고 말았어. 나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 집 보듯이 없으면 먹지 말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얘기하니까 사장님 아픈 거 아, 내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기분 되게 나빴어요. 너무 맛있다. 잘 튀겼다. 아니 콩 먹었어. 콜라도 마고 싶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후식으로는 먹기 전에 방금 리뷰해보 ASMR 좀 찍으려. 오늘 치즈 스틱은 데워서 먹겠어. 기김치와 급하게 마무리. 배부르니까 좀 살 것 같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롯데리아 사랑해요. 니 광고 아니에요. 안녕.